Ich war bei Kloren ganz allein und küssen wollt ich sie und küssen, küssen, küssen wollt ich sie.아, 우리 김효정 선생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너무 우나 푸르티바라 그리만 반응이 좋았는데 선생님이 오페라도 잘 부르시지만 가곡을 안 들어볼 수 없네요. 이태리 가곡과 한국 가곡 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독일에 계셨으니까 독일 가곡 한 곡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 중에 베토벤의 데아코스 입맞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입맞춤. 베토벤하고 사실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하다. 네, 그렇죠. 네, 조금 약간 어둡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밝고 네, 생동감 있는. 맞아. 이 노래만 들으니까 베토벤한테도 참 이런 면이 있구나 그쵸. 하는 노래. 네, 네. 전주부터 너무 상큼하고 선생님. 그렇죠. 네. 입을 맞추려고 이제 예쁜 여자 클로에랑 딱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입을 맞췄나? 내용에서? 맞췄죠. 맞췄는데 네. 딱히 때릴 줄 알았는데 네. 각오를 하고서 또 이렇게 각오를 한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며 지르며 지르는데 나중에 한참 나중에 예. 입을 맞추고 있는데 딱히 맞는 게 아니라 되게 한참 뒤에 예. 그러나서 소리를 질렀네? 네. 좋았던 거죠. 클로에도 네. 너무 예쁘고 참 사랑스러운 가곡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입맞춤처럼 달콤한 노래예요. 맞습니다. 요거 선생님 좀 잘 부르려면 조금 네. 주의해야 돼. 네. 요거 입시곡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네. 요 노래를 그러니까 베토벤이라는 작곡자가 좀 다른 의미로 좀 네.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거. 이거 베토벤 중에 되게 서정적이면서 밝은 그러니까 뭐 아델라이데나 뭐 디어쿠스 아니면 이실리베디시 네. 요 세 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불러진 서정적인 네, 노래인데 네. 그 것 중에서도 더 이제 밝고 생동감 있는 생동감 있는 네, 네. 제 목소리에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밝은 그런 노래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오케스트라에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면 오페라는 네. 이런 가곡은 그냥 반주 선생님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곡이 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쵸? 네, 네.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네. 해야 되고 너무 과해도 좀 이상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주와의 호흡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하, 연습할 때 리허설을 한번 해봤는데 김효정 선생님 목소리가 그냥 아이고. 달콤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죠? 아, 그래도 네. 이렇게 딱딱 뭔가 맞지 않아요? 네.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불러보시는 거죠? 얼마 전에 네. 그 연주에서 한번 부른 적 있어요. 아 공연을 네. 한번 하셨다. 네,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부른 적이 거의 없었다가 네. 몇 년, 한 10여 년 만에 불렀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네. 멋있고 좀 달콤하게 딱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가곡이네요. 데어쿠스. 네. 이 퀴센이고 이거는 쿠스. 이게 중간에 나온 게 네, 네. 다른 거죠? 퀴센 하면 이제 그 명사로 뽀뽀하다. 뽀뽀하다가 네. 퀴센.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네, 명사, 동사. 동사로, 네. 동사로. 네, 그리고 데어쿠스 하면 그냥 명사. 키스가 되는 거고 네, 쿠스 네, 아 네. 키스가 쿠스구나 네, 네, 네. 오 그렇군 한번 달콤하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Ja wollt ich Riese schreien, doch, doch, doch lange hinterher. Hinterher, ja lange, lange hinterher.